올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 탓에 강원도 내쌀 생산량이 18% 급감했습니다. 전국 생산량도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쌀값이 급등하고 있는데요. 쌀을 사 먹는 소비자도 벼를 생산한 농업인도 모두 불만입니다. 김진아 기자입니다. 해마다 이맘때면 천여 대의 쌀 포대가 쌓여 있던 미국 처리장 앞마당이 올해는 텅 비었습니다. 올해 벼 수매량이 예년보다 1,000톤 이상 줄었기 때문입니다. 원주 문막농협은 작년보다 16% 줄어든 5,600톤을 수매했는데 10년 만에 가장 적은 양입니다. 두 달간의 긴 장마로 인해서 수확량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. 농협 창립 60년 만에 처음으로 수매가가 7만 원대를 초과했습니다. 올해 긴 장마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강원도 내 쌀 생산량은 12만 7천 톤, 작년보다 18.4%나 줄었습니다. 통계청이 조사한 전국 쌀 생산량도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쌀값은 급등했습니다. 도내 산지 쌀값은 20kg 5만 3,8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 7,200원보다 12% 올랐고 전국 가격은 평년의 30%까지 급등했습니다. 작년 재고 쌀도 바닥이 난 상황에서 당장 5천 원 이상 가격이 오른 쌀을 사야 하는 소비자들은 불만입니다.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내 쌀 소비량이 늘었고 식당 등 쌀 소비가 큰 소상공인들도 대량 구매에 대한 부담을 호소합니다. 한 달에 6천 원 올라가면 많이 올라간 거죠. 저희 지금 100kg씩 지금 먹고 있는데 재료가 다 올라가서 부담이 많이 커요. 반면 생산자인 농업인들의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. 수확량이 많게는 30%까지 줄었는데 일부 농협의 수매가가 작년과 별 차이 없어 시장 가격과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겁니다. 수매가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벼 반환까지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30년 전 쌀값이 계속 뭐 지금 그대로인데 시장 원리에 따라서 벼값이 올라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쌀 시장 안정을 위해 비축미 37만 톤을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생산량 감소와 쌀값 하락의 이중고에 처한 농업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.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.